자, 안녕하세요. 오늘 미드 강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2픽 걸렸고요. 벤은 본인이 원하시는 챔피언 보내주시면 돼요. 자, 선픽으로 할 만한 챔피언. 뭐 메이지류 챔피언들은 거의 다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픽을 해도 어차피 카운터 당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본인이 잘하면 그래도 반반은 갈수 있어서 메이지 픽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무난한 빅토르 선픽 한번 해보겠습니다. 룬은 상대 챔피언 보고 좀 재설정 할게요. 미드? 라이즈? 어? 라이즈가 나왔네요. 그냥 룬 이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메이지 상대로 저는 라인전 좀 강력하게 가고 싶기 때문에 콩콩이 빅토르를 할 거고, 선제 공격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메이지 매치업에서는 콩콩이가 좀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인전 더 강력하죠, 솔직히. 어? 코르키인가요? 원딜 루시안의 코르키? 미드 코르키구나. 이러면은 오히려 좋죠. 마저룬. 코르키는 여러분 AP 데미지입니다. 자, 코르키 상대로 한번 라인전을 좀 세게 한번 해볼게요. 텔포 들어주고. 나는 진짜 정말 세게 하고 싶다. 뭐 힐이나 유채화 같은 거 드셔도 돼요. 본인 자유입니다. 일단은 저는 메이지 특성상 조금 무난하게 가야 될것 같고 상대랑 반반 느낌으로 갈 텐데 웬만하면은 코르키 상대로 10개 CS 정도 차이 벌릴 수 있거든요. 라인전이 워낙 강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르키는 약하죠, 라인들 초반에는. 약간 메이지가 영향력을 주는 플레이란 상대 정글과 서폿을 미드로 계속 오게끔 해서 내가 그걸 흘린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플레이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갱플. 원래 라이즈는 갱플 상대로 굉장히 좋았던 픽으로 뽑혔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스왑을 좀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글도 리신 대신 싸우면은 뭐 서로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서로 할 만하고 미드는 빅토르가 좀더 유리한 것 같고 바텀은 루시안 브라움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약간 함정이 뭐냐면 라이즈 대 갱플은 이제 갈수록 라이즈가 좀더 밀어낸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갱플이 조금 밀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착취 딱콩이 강하기 때문에 라인전 좀 세게 할 거예요. 자, 라인전 세게 하면 어떻게 하라 했죠? 나는 라인전 진짜 세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 했죠? 항상 여기다가 한 1분 20초쯤에 와드를 받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상대가 3캠프를 먹고 미드갱을 왔을 때 거기서 도망을 갈수 있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 라인전 세게 하고 있는데 와드를 박으러 가는 거는 미니언을 놓칠 수도 있고 타이밍이 잘안 나올 수 있어요. 이쯤 와드를 받고 시작을 할게, 언덕에. 11 Q스킬을 사용할 거고, 이렇게 일교환 살짝 해주고, 빅토르를 상대하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빅토르한테 평타를 맞으면 안 됩니다. Q평. 근데 이 친구가 좀 막고 있죠, 저렇게. 이거는 빅토르 잘 모르는 거예요. Q만 맞아야 됩니다, 맞을 거면. 웨이브를 너무 밀리지 않게 유지를 해주고, 라인을 계속 밀어봅시다. 라인을 계속 밀면서 유지를 할 거고, 자, 평타, 부패 평타, 미니언 어그로 계속 맞으면 안 돼요. 부패 평타. 이 미니언 어그로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는 미니언 어그로를 의식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평타각 나오면 이렇게 살짝 암모빙 치면서, 그리고 미니언 항상 잘 챙겨주고요, 빅토르는. 이렇게 견제해주고, 2렙 주도권 활용해서, 라인 계속 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상대 포션 다 썼죠, 이제? Q스킬로 파밍하고 있는데, 이거 암모빙만 쳐도 지금 못 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 자, 이러면은 코르키는 슬슬 집 한번 잡아야 돼요. 저 친구는 집 한번 잡아야 돼. 자, 리신 보이죠? 내가 라인전을 세게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저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신짜오로 영락해볼게요.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한번 영락해보자. 데려와 들어갈게요, 그냥 아예. 오케이. 친구 보여주나? 까비. 하이. 자, 와드에 다 보였죠? 여기서 탱크 못 먹게. 탱크 못 먹게, 탱크 못 먹게. 오케이, 작전 성공. 리신 데리고 들어가죠, 타워 안으로. 일단 코르키 어차피 텔포 들고 있어서. 아, 까비. 너집안 가니, 친구? 파밍하지 마, 그럼.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계속 밀 필요가 없어요. 이 웨이브를 태웁시다. 저렇게 천천히 밀어주면서 코르키가 파밍을 못하는 시간을 길게 유지를 해주세요. 길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견제해주시고. 자, 리신 위에 보인다. 리신 위에 보이고
이렇게 조금. 자, 이거 다이브각. 자, 신짜고 위에서 오잖아. 어떻게 알아 했어? 밑에서 내가 밑으로 가면은 상대가. 아이고.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아, 너무 아쉬운데? 내가 이게 어시를 먹었어야 이게 증강이 빨리 돼서 하드 캐리 할수 있었는데, 까비. 자, 이건 그럼 이렇게 집 갔다 올게요, 그냥. 집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면은 좀더 있을게요. 왜냐면 얘 텔포가 빠졌거든? 그래서 텔포 빠졌기 때문에 좀만 때리다가, 때리다가 포션 한 개라도 빼고 그 다음 집을 가겠습니다. 어차피 전 텔포 있거든요? 신짜오도 이제 집 타이밍이에요, 얘도. 좀 돌다가, 우리 신짜오 집 타이밍이니까, 최대한 억지 딜교환 해주면서, 이렇게 억지 딜교환 살짝살짝 해주면서, CS 챙기고, 코르키 포션 하나라도 더 뺍시다. 집 가기 전에. 아, 탱크는 꼭 챙겨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르키 비야. 핑 하나 들고 있거든요? 저거 체크해주시고. 핑 하나, 밑으로 내려갔는데 핑 하나 사라진다. 그럼 아래쪽에 핑 하나 박은 거죠. 그런 거 인지해주고. 핑 없어졌다. 평타 2. 최대한, 난 어차피 집갈 거니까 계속 이렇게 딜교환을 해도 돼. 그냥 억지 딜교환 해, 그냥. 포션 두개 빠졌다, 코르키. 억지 딜교환 해주고, 레이저 긁어주고. 이러고 양피지 돈 살짝 모았다가 집. 그리고 6분에 비스킨 나오거든요. 지원핑 한번 찍어주고. 한 번만 봐줘놔. 짜오가 만약에 안 오면은 그냥 살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 여기까지. 짜오가 근데 왜 이렇게 착하냐? 부르니까 오네.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친구들 만나는 거. 자, 일단 CS 격차 많이 냈고, 집 갔다가 텔포 타고 와서 코르키 더 밀어내겠습니다. 양피지 나왔죠, 지금? 양피지에다가 킹화까지 딱 뽑아주고. 맞다, 미니언이 안 타지지? 네. 자, 이러고 라인 빨리 밀게요. 궁 쓰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궁은 안 쓸게요. 궁 쓰지 말고 찍. 자, 짜오 아래쪽. 아래쪽에 핑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도권이 있을 때는 여기다가 와드 박아주시고, 이걸로 골렘 싹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바텀 이렇게 갱각 나오면 한번 들르세요. 들르셔도 됩니다. 들러서. 나. 괜찮니? 나이스. 자, 증강. 자, 웨이브 버려도 이렇게 킬 챙기면은 나쁘지 않아요. 예, 증강 해버렸어. 어시 두개 먹어서. 주도권 활용해서 이렇게 각 보고 가시는 겁니다. 자, 신발 사고 빨리 미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저는, 자, 이렇게 루비 수정 사서 만년설이 가겠습니다. 만년설이. 만년설이 갈게요. 자, 미드 뛰자. 왜냐면은 우리 팀에 부족한 CC를 좀 채워야 될것 같아, 내가. 부족한 CC를. 딜은 충분히 있거든요, 조합이. 딜은 충분히 있어서. 제발, 탱크, 탱크.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웨이브 그렇게 많이 잃지도 않았고. 7레벨이면은 레이저 한 방이면 원거리 사라지죠. 자, 코르키가 지금 포션 두 개. 이런 거 체크해주고. 좀 긁어줄게요, 얘 좀. 들어와. 얘네 나름 설계 잘했네. 위아래에서 이렇게. 위아래에서 나름 설계 잘했네요. 그래서 조금 살이다가 한 방에 찍. 한 방에 찍 할게요. 자, 이거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포션 유지해주고. 야, 신짜 왜 이렇게 세? 저거 제가 키운 신짜오입니다. 예, 제가 키운 신짜오예요. 야, 일로 와봐. 이거 맞아. 이렇게 견제해주고 라인 좀 빡빡하게. 그리고 상대를 계속, 제가 말했죠, 미드로 불러서
좀더영향력을주는방식의게임을하겠다고자브라운바터이럴때근데진짜죽으면안돼요이런플레이할때그러면오히려불리한상황으로바뀝니다이렇게탱크만놓치게하면돼쉴드없고그렇게탱크만못먹게하면돼제집가면어차피패키지나와서저타이밍에는조금조심해줍시다리신바텀리신이이거미드좀버렸네보통솔레에서이런상황나오면많이버리더라고요어팀원많이버리더라고요자파워골드까지달달하게뜯어주고이거는바텀무빙을살짝만안칠게요전령우리전령이있기때문에전령좀쓰자아세마리딱모이면직깔끔하게이렇게사용해주시고그렇게집갔다가패키지타고올텐데이거어아직도안갔어아싸오시빠이아신짜오깔끔해아주그냥짜오형왜이렇게잘해뭐야어짜오형약간어설픈데잘하네오케이좋아요리신이아래쪽에서궁을썼나모르겠네리신노궁노플이래채팅에오케이리신노궁노플나이스자이거거든요어야신짜오강타까지뭐야이런정글을만나자이러고어위에위에괜찮아전난집갈게어자그리고제가만년소리를간다했는데그냥루덴가겠습니다어루덴가버릴게요왜냐면은지금이미라인적구도도깨졌고조합이고나발이고지금제가다찍어누를수있는그런체급이되었기때문에어와야라이즈뭐야아니자이게솔레 This is 솔레라인밀고저는아래쪽커버하러갈게요이거어부여왕갔어야했나나아래쪽커버하러갈게요근데플래시가없어서어뭐야텔포야14분안됐어임마핑크어옮기고14분안됐어이거근데괜히하다가망할수있거든요그냥타워만못치게견제만해봅시다타워만못치게어야이게 Q 가맞네까비나욕심냈네그러니까이거는원래내가계속가면서도얘기했잖아전멸이없어서가는게아니라고근데확실히내가눈치를못챈게뭐냐면아니내가이정도걸어갔으면루시안이빼야되는데루시안이안빼는거야그말은뭐냐리신이오고있다는뜻이거든요그거를제가빨리파악을하지못했네요제잘못입니다이거는자친구들게임이이상해졌는데플레이슬로우네천천히아오히려좋아어오히려좋아오히려좋아이렇게뒤집어지는게임이오히려더좋아코르키미드자오브젝트위주에서싸우자어우자오브젝트리신욕먹는중아얘다왔네요이거뺄게요그냥어욕심부리지맙시다그냥빼고그렇게저거하고있으니까이러고나서윗정글을계속털어주죠어아래쪽은지금가기조금힘들어졌어위에정글이거짜오가 CC 좀아껴놔야되는데빨리따라가볼게요저도천천히뭐갱플의숙련도가가는중나도가는중미드도지금보고있어요저는깍꿍냠나이스자빨리미드가자자코르키안보인다친구들코르키안보인다이런거 Q 쓰고뛰어가세요이속받고루덴플러스 Q 증강어이속받고뛰어가고라인밀고계속어디갈지한번견적을봅시다미드라이너들은게임상황보면서계속흐름을읽어야되기때문에아
소멸됩니다. 코르키 지금 제압골 들고 있네? 코르키가 제압골을 들고 있네. 리신 탑? 이러면 아래쪽에서 플레이 메이킹 해봅시다. 저기 학살 중. 가는 중? 천천히 해봐. 핑아 있다 여기. 걸렸어 우리 위치. 야 이러면 짜오야 이런 걸 털어야지. 이거 있어 없어? 있잖아. 봐봐 이거 코르킨 털고 있잖아 지금. 응? 이게 맞아? 이거 너가 털어야 되는 건데. 야 알리 보여주나? 아 까비 나이스. 야 알리 좋았다. 어우 좋았어 좋았어. 짜오가 과감했네. 여러분 라인 밀고 전령 한번 가 봅시다. 이거 세니까 지금 한 라인 더 밀고 전령각 보고 싶은데 이거? 한 라인 더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대충 밀고 나빨 집 갔다가 이거 전령각 봅시다. 전령 아니면 바텀인데 사실 이게 두 번째 전령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와 교전을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든 계속 교전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일단 이대로 뛰겠습니다. 미드로. 자 루시안 일단 노플이었거든요 아까. 자 탑은 이제 점점 힘들죠. 많이 힘들 거야 계속 갈수록. 원래 갱플 상대로 라이즈가 좀 좋은 상성이라. 자, 탑 밀어졌고. 자 이러면 우리가 그나마 포인트를 낼 수 있는 게 바텀인 것 같은데. 자 이제 3단계 증강 다 했거든요. 빅토르 왕기는 끝난 거예요 사실상. 이 정도면 바텀을 한번 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라인 밀고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이거 와드 봐가지고 코르키 데미지 별로 안 나와요. 아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짜오가 계속 탑으로 가네. 이러면은 탑 밀어야지 뭐. 가는 중 할래? 우리가 훨씬 센데? 이런 거는 코르키 잡아먹으세요. 코르키 안 오네? 하자 상체끼리 하자 이거. 바텀 지금 조금 위험한데? 바텀 조금 위험해. 이런 게임 또 내가 죽지 말고 게임 하셔야 돼요. 나이스 바텀 그래도 하나 데려갔네. 나이스 기특하다. 바텀 기특해. 용 50초. 요즘 용의 밸류가 굉장히 높아서. 자 이거 라이즈. 아 이거 왜 쫄아 해. 빼라 아깝네. 루시안 없었는데 이거. 웨이브 지우고 뺄게요. 리신이 뭔가 큰 그림 그린 것 같은데? 뭐냐? 라이즈랑 뭔가 시너지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핑아 박을게요. 위치를 몰라서. 자 이러고 쓸지. 저 라바돈 올릴게요 바로. 저 라바돈 올리겠습니다. 자 이런 걸로 이거 용 바로 텔탈게. 용 지금 나오는 타이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서 라인을 빨리 밀어서 상대가 자리를 잡고 있어도 웨이브를 막아야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치자 이거. 하자 우리 궁 없는데 빨리 하면 괜찮거든 이거? 아이고 이러면 안된다. 야 알리아 나와라. 이거 코르키 지금 패키지라서 좀 조심해야 돼. 애들 포킹할게요 저는. 애들 포킹하겠습니다. 큐로 이속 받고 오브젝트 장막 세워놓고 이 긁어주고 먹어. 나이스 먹었다. 얘네 이거 싸우고 싶을 것 같은데 상대? 이거 미드 지나가야 되거든 우리? 근데 이거 좁은 길목 위험해 코르키라서. 이럴 때는 코르키를 누가 한 명이 확 물어줘도 돼요. 이거 천천히 가보자. 나이스 딜러진 위주로.
자, 두 명. 나이스. 슬로 벌어주고. 자, 라이즈한테 궁 써주고. 나머지 뒷라인 딜러진한테 장막 써주고. 네, 나 이런 느낌으로. 견적 잘 재주시고. 전멸 없을 때는 상대 CC 스킬 다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큰일 납니다. 바로 터져요, 메이지들은. 이런 것도 Q 이속 받고 가면은 잡을 수는 있는데 약간 무리할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 깜짝이야. 자, 의식은 했다만 여기까지. 그만. 이런 거 감정 소모할 필요 없다. 빨리 집 갈게요. 마간신 신자 빨리. 마간신 신고 그다음에 욕 먹었으니까 사이드 운영할게요 이제. 근데 이게 또 사이드 갔을 때 애들이 물릴 수도 있어서 그거 각가지 보면서 합시다. 애들 물릴 것 같으면 미드 합류해주고 CS는 계속 챙겨주면서 백핑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자, 이거 제가 민다고 한번 하고 갈게요. 어차피 지금 상대가 바론을 버스트하기에는 탱도 안 되고 딜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 바론 의식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20분 햇바론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 이거 지원핑 살짝 찍을게요, 열심히. 열심히 지원핑 찍어서 사이드 터렛을 한번 깎아 봅시다. 지금 라이즈 3명 보이죠, 맵에? 코르키랑 리신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화력이 엄청 세서. 자, 미드 조심. 빼라고 좀핑 찍어주고. 잡을만 하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전령 풀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써. 지금 사이드 운영해주고 미드 빼. 나이스. 만약에 미드가 안 빼는 애들이면은 저는 미드 합류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자. 다이브 해도 되겠는데 이거? 나이스. 야, 나이스. 본대도 막았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그만. 야, 근데 본대도 2차까지 밀렸네. 자, 이런 거 뜯자. 본대도 2차까지 밀렸어. 야, 짜오 왜 이렇게 말잘 듣냐 얘? 뭐지? 나 핑아 봐가지고 이런 거다 터트려주고. 상대 지금 3명 죽어있죠. 블루 먹고 그 다음에 바론 쪽 타워를 한번 까러 가볼게요. 어이구야. 괜찮. 내가 못 먹은 거야. 오케이, 갱플령 바텀 가. 갱플 바텀 보내자. 야, 이번 애들 왜 이렇게 말잘 들어? 이것도 행운이에요, 사실. 맞죠? 솔랭에서. 근데 이게 또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애들이. 자, 이제 똑같이 짜오한테 탑쪽 핑 찍으면서 짜오가 집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은 이거 가지 마요. 제가 미드 합류 한번 해줍시다. 이럴 때는 미드 합류 한번 해주는 거예요. 해서 미드 힘싸움 좀 도와주는 겁니다. 코르키 바텀. 까비. 여기까지. 갱플 바텀 받아먹고. 나탑 갈게. 용 50초. 나텔 있고. 용 50초. 이거 뭐야? 야, 리신 여기 있냐, 혹시? 오우, 씨. 아, 브라운 무빙 때문에.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 자, 이거 코르키 전 살짝 볼게요. 미드 밀리지 말고. 전멸 빠져서 다음 턴에 저거 뭐냐 초식이 하나 가야겠는걸? 용 쪽으로 미드 힘싸움 밀리면 안 되거든요. 포지션 잘 잡을게요 지금. 미드 라인 먼저. 항상 라인 먼저 얘들아. 항상 라인 먼저. 먼저 밀어야 돼. 예, 뚫자. 뚫고 들어가자. 웨이브 없지? 에, 이거 박아도 돼, 이거. 이런 거 박아도 돼. 한번 싹 그어줄게, 이거. 부여왕 이런 거. 상대 지금 자리 못 잡았거든요. 땡겨. 리신 아래쪽. 리신 아래쪽. 야, 라이드 뒤에 텔 탔는데? 나이스. 아이고, 뺏겼다. 까비. 잡았고.
아, 바론 가자. 정글 잡았다. 바론, 바론. 빨리 뛸게요, 이거. 형, 맞지 말아야 되나? 이거 가다가 뒤로 돌아도 되는데, 야, 이거 조금, 나 갱플이랑 붙어 있으면 위험한데? 돌자, 돌자. 핑하 이용해서 돌자,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열면 안 되나, 이렇게? 야, 거꾸로 들었는데? 얘네 리신 없어서 이렇게 안 쫄아도 되거든요, 우리? 어, 뭐야, 알리 실수했다. 땡을. 땡을. 기다려봐. 이거 여기 애들 시야 없을 거 아니야. 아이고. 집 갔다 올게. 집 갔다 올게. 나텔 있다, 얘들아. 얘네 바론 칠 수도 있겠는데? 텔안 보이는 곳에 좀 타고 싶은데, 여기다. 아니,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 그냥. 오케이, 상대 뺐죠? 아, 근데 용 스틸 당한 게 너무 아쉽네. 용 스틸 당한 게 너무 아쉬워. 일단은, 빨리 라바돈 뽑고, 전멸 중요하다. 빨리 전멸. 라바돈 좀만, 돈 쓸게, 이거. 라이드 노플, 노플, 노플. 맞아. 라이드 노플. 집 갔다 와서. 아이고, 야, 이러면은, 빨리 바론 갑시다. 갱플 잘렸어요. 이게, 자꾸 안 보이는데 저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저렇게 잘리는 거라서. 모여서 한번 밀어냅시다. 지금 힘싸움 안 밀리거든요? 쌈 열어. 쌈 걸자. 라이즈 바텀이야. 걸어도 될것 같아. 미드 라인. 이거 걸수 없나, 너네? 저거는 그냥 줘야 될것 같은데? 다시 간다, 내가. 내가 감. 근데 이거 내가 가면은, 쟤네가, 아, 보지마. 오케이, 상대 바로 안 쳐요, 어차피 지금. 지금 텔이 있는 갱플이 이거 받아먹는 게 낫거든요? 갱플이 받아먹는 게 낫고. 야, 우리 이거, 바로 지금 한번 힘싸움 해보자, 우리 센데. 하자. 하자. 바로 치자. 어스타면 먹겠는데? 버스트. 일단은 나는 빠져나갈 구멍은 좀 마련을 해놓을게요, 이거. 아, 야, 너무 느리다, 이거. 싸움 각 봐야겠는데, 이거? 너무 느린데? 애들 때릴게요, 그냥. 애들 때릴게요, 저. 또 리신한테 스틸 당할 것 같은데? 야, 딜 중지. 먹자. 응파 빠졌다. 말도 안 돼. 야, 이거 너무 억까다. 빼.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왜, 음파 빠져서, 해도 됐는데. 까비. 이거, 알리가 좀, 리신 밀어내면서, 그림을 내가 원했네. 나는, 좀, 쌈각 보다가, 이제, 리신 음파 빠지고, 좀 섬세한 플레이 그런 거 생각했는데, 바로 조냐 올릴게요, 이거. 용삼 잘하자. 괜찮. 용삼 잘하자. 용삼 잘하자. 내가 쳤어. 쏘리. 가자. 아, 이거 용삼 바로 가자. 다섯 명 뭉쳐서. 지키면서 해. 강타 싸움 하지 말자. 이거 강타 우리 안 되겠다. 가자. 맞지. 20초. 지금 탑 웨이브 안 좋아서, 이거 계속 긁을게요, 제가. 알리가 왜 이렇게 물리냐, 저 친구. 이거 지워. 아, 이거 패키지라서 좀 줘야 되겠는데? 아, 3룡인데, 근데 이거.
삼룡이라. 나 근데 갱플이 저거 하는 거 못 봤어. 이거 나와야 돼, 일로. 너무 좁아, 거기, 얘들아. 오케이. 상대 좀 던졌고. 오케이. 적을 처치. 적을 처치.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좋았다 얘들아. 아니 빅토르 앞에서 저렇게 들어온다고? 좋았어 친구들. 자 이거 저는 탑 밀게요 이거. 탑 밀게요. 지금 미드는 어차피 3차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빨리 탑 밀겠습니다. 지금 딜량 거의 다 뽑은 것 같은데 내가? 뛰어 뛰어 뛰어. 파워 이거를 이제 깨네. 근데 코르키가 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브젝트 타이밍마다 계속 패키지를 활용하고 있어서 게임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 패키지 때문에. 치고 가자. 여기까지. 어우 빠른 거 봐. 여기까지. 나이스. 좋았다. 이러고 바로 저는 조냐 올리기 싫은데 이거 어차피 초식이 있잖아. 이러면은 여기서 바로 보이드 갈게요. 그냥 아싸리 보이드까지 올리겠습니다. 얘네 마저가 꽤 많아서 가는 중. 좀 조심해봐. 이거 우리가 챙겼다 이번에. 자 이럴 때는 미드 탑스 게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애들이 물릴 수 있어서 미드로 다 같이 정면 싸움 나가자. 레이저 활용해서 힘 싸움 해야 되거든요. 와든 지울 수 있나? 코르키 바텀 밀고 있는데 이거 갱플 우리 신경 안 써 이거? 아 뭐야? 이거 아닌데? 친구 이거 흥분했대. 바텀 먹어라. 자 저 다시 사이드로 퍼질게요 이거. 애들 물릴 싸울 것 같은데? 갱플이 지금 너무 웨이브 컨트롤 못한다. 일단은 요런 거 써놓고. 자 쟤네 뭉쳤죠 지금. 이제 얘네가 한번 뭐 하려고 할 거거든요. 한번 뭉쳐볼게요 이거. 집 한번 갔다가 미드 뛸게요 이거. 이거 우리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나다 나다. 오케이 여기까지. 라이즈 궁 활용 잘했네. 야 이거 끝까지 밀어 친구. 나빼드 나빼드 하나 데려갔어. 바로 50초라서 이어지진 않죠 이거. 저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먹고 아무것도 안쓴 라이즈 궁. 이거 갱플 이제 올라와야 해. 올라와야 돼. 자 이럴 때는 이제 지금 피가 살 돈도 없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초식에도 없고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하고 이거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영약 빨게요. 약간 올인? 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 빨리 준비 이거 지키면서 해. 지키면서 해야 돼 무조건. 상대가 먼저 바로는 치질 것 같진 않은데? 보니까 그냥 코르키 그 패키지 기다릴 듯. 뭐해? 아니 알리오 제발 뭐하는 짓이야. 너무 위험한데? 맞아 저거? 야 이거 나이스 간다. 야 빅토르 세다. 빅토르 세. 그냥 나이스 끝내. 아 이거 내가 실수해서 조금 안 좋아졌네.
일단은 이렇게 길러진의 그런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모든 CC기가 빠지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갈 거면 항상 좀 그런 느낌으로 했어야 됐고, 게임이 좀 질질 끌렸는데 많이 잘려서, 그 와중에 만약에 내가 실수 안 했으면 더 빨리 끝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조금 힘들었네. 그래도 짜오가 좀 잘해줬어, 굉장히. 짜오가 굉장히 잘해줘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량 볼까? 한 그래도 6, 7만 뽑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그 정도는 아니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